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아직 추가 발병은 없지만 인접한 충남 시군들이 한파로 차단 방역에 초비상입니다. 특히 축산 농민들은 설을 앞두고 구제 확산에 따른 가축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구제역 차단 방역망이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과 이어지는 충남의 접경 도로, 도축장 입구 소독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충청남도는 논산과 서천 등 전북 인접 8개 시군 11개소에서 운영해오던 방역초소를 11개 시군 17개소로 늘렸습니다. 이번 주가 한파라서 고비이긴 한데 방재단을 통해서 마을 단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구제역 긴급 접종을 추가로 접종하면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상 징후는 없지만 충남이 돼지 200만 마리가 사육되는 전국 최대의 양돈 지역인 만큼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당장 날씨가 더 걱정입니다. 구제역은 보통 섭씨 4도 이하 습도 60% 이상에서 활성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파에 눈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위탁 사육을 하는 논산의 대규모 농가들은 이미 전북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입식과 출하가 막힌 상태. 논산이나 이쪽에 전라도 위탁장이 좀 많거든요. 거기가 다 수돕이 돼버렸으니까 출하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사료는 사료대로 더 들어가지 돼지는 못 나가가지고서나 등급 더 떨어지지. 농가로선 특히 자칫 방역망이 뚫리면 충남 역시 가축 이동 중지 조치가 불가피해져서 1년에 한 번뿐인 설 특수를 망치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으로는 지금 뭐 방역한다고 해야 겨울에 추워서 뭐 소독약 뿌려도 사실은 뭐 효과도 없고 맘만 졸이고 있는 거지요. 뭐 안 걸리기만 바라는 거지. 충남도는 일단 도내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전국 평균 64%를 훨씬 웃도는 70%에 육박하고는 있지만 이번 한파가 확산 여부의 고비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축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